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버섯이 보이는데, 자, 어떤 버섯인지 또 자세히 봐야, 아, 이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표면은 흰색이고요. 흰색에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러면 주름버섯 속의 버섯이고 흰 주름버섯일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뽑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아, 맞네요. 자, 턱받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핀재 같아서 안에는 그 홍빛을 띠는 그 주름이요. 주름이 이제 우리가 자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아이고, 모기 덤벼가지고 얼마나 모기가 많은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호, 모기가요. 자, 이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흰색으로 나와요. 이 자체가 가시 흰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노란빛을 살짝 띕니다. 요 특징이 있습니다. 흰 주름버섯은 우리 주름버섯과 주름버섯 속의 버섯,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또 식용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이고, 오호, 목이 참 너무 많이 됩니네. 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 밑에 이제 자루가 좀 끊어지긴 했는데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올라가면서, 자, 턱받이가 확실하게 확연히 보이죠? 예. 이게 원래 물이 지어서 나고, 주변에, 이제 주로 나는 데가 대밭 또는, 그 대밭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잡목님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대밭은 요 밑에 있는데, 대밭에 떨어진 데서 좀 났어요, 보니까. 대밭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옆에도 하나가 보이는데,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따봐야 알겠죠? 아니네요. 이거는 광대버섯입니다. 이거 하나만 딸랑 있네요. 그러면 보통 물이 지어서 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좋은데, 네, 이거는 식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맛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주름버섯, 흰주름버섯은 다 이제 보통 식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우리 그 양송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송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우리는 분류는 또 이게 북한에도 좀 나고, 북한은 들버섯이라고 하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아메리카 뭐 저쪽 영국 쪽에서도 이렇게 난다고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우리 작을 때 이거를 식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핀 거는 거의 안 해요. 우리 야생도 이렇게 완전히 핀 거 말고 어린 유균이 좀 도어목에 많이 나왔다 그럼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들 드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아직 이거를 먹어보지는 않았고, 단지 예, 이 버섯에 대해서만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이고, 이 옆에 지금 참가지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밝게 보이면 약간 노란색이 표가 나나요? 위에가 요 부분이 약간 노란 게 보이죠? 예, 노란색이 살짝 띄면 흰 주름버섯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에는 맨질맨질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그대로 뒤집어서 보면 주름살 색깔이, 자, 약간 그 홍갈색을 띄고 있죠? 뭐 자색이라고도 우리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촉 굉장히 촘촘하죠. 주름살이 엄청 촘촘해요. 우리 뭐 빛 그 참빛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촘촘합니다. 예. 그리고 자루와 연결된 부분 안에 움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턱받이, 여기가 여기 턱받이거든요. 이렇게 턱받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모양이 있어서 밑에 아래 차례 완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요거 형태는 좀 요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생하는 지역이나 나오는 곳,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또 여름서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주로 많이 나는데, 예,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는 속도가 또 빠를 때, 늦을 때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엊그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더 갑자기 펴지지 않았나. 모양이 약간 기형적이거든요. 정상적인 모양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식용버섯이고요. 예.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이제 이거는 여러 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흰 주름버섯,
주름버섯과 주름버섯 속의 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용버섯 지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